뭐 이거라도 해야지 뭐. 남은 거라도 기록해야지 남은 거라도. 아. 제가 수업할 때는 카톡을 사실상 볼 수가 없어서. 에헤이.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펜으로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많이 쓰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아, 죄송합니다. 대실수. 자, 다음 질문 볼게요. 26번입니다. 자, 이 교재도 이제 진짜 끝이 나가네. 이제 두 지문밖에 안 남았죠. 그 여러분이 아마 지난 그 11월인가 한 그때부터 한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기 누구냐 형규쌤 계실 때부터 그때 아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끝이 나가네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초반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제가 소재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가볼게요. 첫 문장에서, 자, vagueness is an obstacle 이래요. 모호함은 장애물이래. 벌써 시작부터 모호함이란 장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애매한 거는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혹시 또안 들리는 거 아닌지 잠깐만 불안해갖고. 잠깐만. 음소거 아니야, 음소거 아니야. 아, 네, 불안해갖고. 다시. 자, 모호함은 장애물, 안 좋은 거라고 이미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뭐에 있어서? To efficient communication이니까 효율적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자, 시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호함이라는 게 대체 무엇이냐? 자, 소재는 앞에서 말한 거예요. 자, 이 모호함과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뭐다? 안 좋다. 이게 이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Who want to avoid committing themselves to a particular course of action. 여기까지가 지금 people을 수식하는 덩어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As a play 이렇게 한 덩어리 되고요. 주어가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면요. 수식어 부분을 빼고 주어 동사 목적어만 해석을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를 보면은 사람들이 use vagueness, 애매함을 사용한대요. 이 애매함이란 걸 활용한다고. 뭐로써? As a ploy, 어떤 책략으로써요. 책략으로써 사용한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Who want, 원하는 사람들이야. To avoid committing themselves. 이 commit이라는 단어가 이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약속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commitment라고 하면 약속이란 뜻도 있죠. 그리고 뭐라고 하면 될까? 또 뭔가 헌신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속으로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자기 자신을 약속하는 거래요. 스스로가 약속하는 걸 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랍니다. 뭐에 있어서요? 특정한 행동 과정에 있어서요. 됐어?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다짐시키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약속을 하는 거니까. 이 약속하는 걸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대표적으로. 뭡니까? 정치인이죠. 정치인. 다음 주에 또 대선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인 깝니다. 괜찮습니다. 뭐, 정치인이 내 강의 볼 일도 없고. 네, 상관없어요. 뭐, 여차하면 음소거 할게요, 또. 아무튼간.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갑자기 불시에 학원에 안 나온다면, 어디 저기 뭐, 저기 국정원 같은 데뭐 갇혀 있거나, 신고 좀 해주세요. 아무튼간.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행동을 이렇게 합시다, 특정하게 이렇게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약속하는 거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거겠죠. 최근으로 따지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10시 이 제한이 지금 다 걸려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좀 이거 좀 풀어달라. 10시 제한 좀 풀어달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뭔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이제 약속을 하기가 좀 싫으니까.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선 토론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정치인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용어가 뭡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맨날 검토를 해보겠대. 뭘 검토를 해? 애씨 무슨 뭐 지들이 구몬 선생이야? 뭘 검토를 해 자꾸. 자, 죄송해요. 정치적인 거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예시 나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 politician 바로 나왔네. 정치인. 봐봐, 나오잖아.
여기 asked가 나왔는데 asked가 앞에 나와 있는 politician을 수식합니다. 요 끝까지고요. 자, 이어서 볼게요. 질문을 받은 정치인이야. 뭘 질문 받았어? How precisely he intends to save money. 자, 그가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돈을 절약할 작정인지를 질문을 받은 정치인이래요. 근데 그 돈 절약이 어떤 거에 있어서? 공공 부문에 있어서. 공금이죠, 공금.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 돈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라 돈을 어떻게 좀 절약할 거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대, 한 정치인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Might make a vague generalizations. 이렇게 나왔습니다. 애매한이란 표현 또 나왔죠? 그러니까 모호한 일반화를 할 수 있답니다. 모호한 일반화. 그럼 모호한 일반화가 뭐에 대해서냐면요. The need for improved efficiency. 자,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색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자, improved efficiency니까 이제 향상되는 효율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애매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잘 봐봐. 질문을 받은 건 뭡니까? 공공부문에 대한 그 돈에 대해서 그 절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누구 뭐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이제 이 공금이라는 건 이 효율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효율성을 좀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검토해 본다고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야. 이거 뭐야? 완전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렇죠? 질문한 거는 어떻게 이걸 절약할 거냐였는데 대답한 거는 효율성이 필요하구나. 이걸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한 거야. 딴 말이잖아, 완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모호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의사소통에서 장애물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애매함이라는 것 자체가요. 근데 이 애매함이라는 거를 일부러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표가 정치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요. While true, 사실인 반면에. 그러니까 사실이긴 하되. 이게 틀린 말은 안 하겠죠. 사실이긴 한데. 근데 don't commit him. 그를 여기서 commit은 아까 위에서 나왔던 commit과는 약간 다른데 일단 약속하다라면 해석을 해볼게요. 그가 그에게 약속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뭐에 대해서? To any particular way of achieving this. 이것을 달성하는 어떤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도 그에게 약속을 하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됐나요? 왜냐하면 대답을 되게 애매하게 했으니까. 약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건요. 의무를 맡기다라고 하면 됩니다. 의무, 책임을 맡기다. 됐나요? 책임을 맡기다. 자, 즉 아래 이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패러프레이징. 자, 정치인은 공공부문에서 절약법에 대해 모호한 일반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활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아래 제가 정보 처리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보시면 The need for improved efficiency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아까 말했죠? 공공부문의 돈을 절약할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건데 하지만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모호한 일반화, 즉 맥락에서 벗어나서 동문서답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A good journalist. 자, 한 훌륭한 기자는 would then press. 그러면 press 할 수 있대요. 압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요. 좋은 기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 그 효율성을 올리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금을 어떻게 절약하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좋은 기자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내용 여기 그대로 나왔네요. Precisely how this efficiency was to be achieved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이 어떻게 달성되어 정확하게 달성되는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해서 압박을 할 수 있답니다. 콤마 ing 나왔네요. 뭐 하면서? 강요하면서. 그로 하여금, 즉 그 정치인으로 하여금 to come up from behind this veil of vagueness.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일에 쌓여있다라고 하는데 그 베일이 아마 요 베일일 거예요. 베일. 이 베일이 원래 그 면사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시스루죠, 시스루.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모호함의 베일의 뒤로부터 그가 나오게끔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대답을 했을 때는 되게 애매한 테두리에서 대답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애매해. 그러니까 좋은 기자는 아니 그러니까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절약할 거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끔 이 애매함의 테두리에서 나오게끔 유도하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을 잘 읽어보면 얘들아 주어가 좋은 저널리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 좋은 기자는 이렇게 질문을 해서 구체적인 정답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러지 못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정치인들이 그런 걸 의도해서 모호한 대답을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자, 또는 someone who was late for an appointment but didn't want to admit that this was because he had stopped for a drink on the way. 여기까지입니다. 엄청 길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someone을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someone이 주어고 my say가 동사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요. 약속에 늦었어. 하지만 뭔가 인정하고 싶진 않아. 뭘 인정하고 싶지 않냐면요. This, 이게, 즉 지각이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was because he'd stopped for a drink on the way. 오는 길에 그냥 술 한잔 하느라고 늦은 거야. 오는 길에 술 한잔 하느라 늦었어. 근데 이거를 인정하고 싶진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 자, 이런 사람은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 미안해. 내가 늦었지? I had something. 아, 내가 좀 일이 있었어. I needed to do. 내가 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어. On the way here. 여기 오는 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매하죠? 그럼 그 해야만 하는 일이 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따져야겠죠. 그리고 It took slightly longer than I expected.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더 시간이 좀 걸렸네. 얘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똑같아. 이거 이 지금 문장 보니까 떠오른 게 있어요. 그 주역고 학생이었는데 지금 현재 고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인데요. 지금은 이제 관둔 친구예요. 아, 이 친구가 그 제가 여러분 강사를 지금 올해로 이제 13년 차거든요. 13년 차. 정말 많은 학생들을 저는 이제 봐왔잖아요. 그리고 저도요, 이 어렸을 때 잔머리 잘 돌아가는 학생이었어요. 짱구 되게 잘 굴렸어요. 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하나 일례로 고등학교에서 그때 이제 야자가 필수였거든요. 우리 학교가. 근데 야자를 합법적으로 뺄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학원을 다니면 합법적으로 빼줬어요. 근데 난 학원을 안 다녔단 말이야. 근데 야자는 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학원 시간표를 내가 만들었어요. 다니지도 않는 학원 시간표를. 내가 만들었어. 진짜 그럴듯하게. 막 어디 구글링 해갖고 로고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찾아갖고 로고 딱 박아갖고 쫙 해갖고 컬러로 딱 뽑아서 이거를 내 노트에다가 붙여놨어요. 누가 봐도 학원 다니는 것처럼 보여.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아무튼간. 그래서 담임쌤한테 갔죠. 아, 선생님, 저 야자 못합니다. 왜? 아, 저 학원 다녀요. 아, 너 학원 다니냐? 아, 예, 여기 시간표요. 이때부터 저 해갖고 저못 가요. 이때 흔들리면 안 돼요. 연기를 굉장히 잘,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돼. 네. 아, 이런 거 기록되잖아. 편집해야겠는데? 아무튼가. 아무튼 이제 막 그랬었어요. 저도 이제 좀 잔머리 굴리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제가 잔머리를 잘 굴리니까 저는 잔머리 굴리는 게 너무 잘 보여요. 너무 잘 보여. 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었어요, 작년에. 지각은 아니었는데요. 이 친구가, 우리가 이제 보강 영상을 들으러 와야 되잖아. 학원에서 들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집에서 보고 왔대. 두 편을 봤어야 됐거든. 보고 왔대. 그래서 내가, 아, 그래, 봤어? 다 봤어? 이렇게 물어봤어. 얘가 한 3초 정도 있다가 한 절반 정도 봤어요. 이러는 거야. 절반을 봤다고? 아, 그래?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 내가 어떤 질문 설명했어? 물어봤어요. 막 이제 땅도 굴리는 거지. 뭘 했지? 하면서 뭐야? 안본 거야, 그냥 이거는 안본 거야. 안 봤는데 지금 이 친구의 심리 상태가 뭐야? 봤다고 하기에는 거짓말이고 안 봤다고 하면은 혼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만 봤다고 한 거야 나한테. 아 너무 그 의도가 딱 보이잖아. 나는 그냥 딱그 듣자마자 보이지.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물어본 거야. 그래? 내가 어느 질문 설명했어? 아 질문 기억 안 나? 그럼 내가 설명했던 거
심지어 문법 수업인지 독해 수업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걔는요. 막 그랬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변명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잘 보여요. 아, 미안해. 내가 좀 늦었지. 아유, 내가 오는 길에 좀 이렇게 일이 좀 있었네. 꼭 해야만 했는데, 아, 이게 내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네. 아, 야, 미안하다. 얼마나 애매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저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이제 학생들도 이렇게 애매한 뭔가 답변이 나오면은 저는 이제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집요하게 이제 파고들었어. 그래. 아, 뭐, 너왜 숙제 안 했어? 아, 저 숙제를 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 아, 저 시간이 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 그래? 얼마나 없었는데, 시간이? 제가 잠을, 제가 수학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 수학이 한 20시간 걸렸어? 하면서. 계속 저는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어쨌든 이어서 볼게요. 자, 여기서 어법적인 포인트가 한개 나오거든.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해 줄게. 여기에 living 나와 있고 exercising 나와 있어. 둘다 ing로 나와 있지. 그렇지? 자, 여기 콤마 나왔고 ing 나왔거든. 그럼 사실 분사구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콤마 있고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 이렇게만 접근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문 분석을 좀 어느 정도 하면서 한번 가보자고요. 다시 지울게. 자, 일단은 주어 동사 체크했고요. 목적어가 지금 여기 보면 작은 따옴표 나와 있죠. 작은 따옴표 보이시죠? 작은 따옴표.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 전체가 이 say에 대한 목적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다 나왔잖아. 자, 제가 그 어법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거.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 나와야 된다. 맨날 하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콤마 찍히고 뒤에 여기에다가 내가 동사를 써버렸어. 그러면은 완전한 문장 뒤에는 수식어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야. 되니?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건가? ing 형태. 분사구문이 돼야 된다. 왜 하필이면 분사구문을 씁니까?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의미 때문에. 해석 때문에. 해석을 해보자면요. 이렇게 이제 막 변명을 늘어놨대. 아, 내가 오는 길에 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아, 미안하다.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애매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leaving 어떤 상태로 둔답니다. 자, 이 leave를 동사라고 보자면 the cause of the delay가 목적어고요. ambiguous가 목적격 보호거든요. ambiguous가 또 모호한이란 뜻이죠. 그러면 지연의 원인이죠. 말 그대로 지각한 이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각한 이유가 애매한 상태로 일부러 두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두는 거야. 이런 말을 함으로써. 됐어? 정확하게 아 내가 술을 두병 반을 마시고 오느라 늦었어. 예상은 했는데 너가 기다려 줄줄 알고 그냥 너 어디 한번 기다려 봐라 하고 내가 그냥 온 거야. 어쨌든 늦어서 미안해. 이러면 싸움 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변명을 내는 하는 거겠죠. 애매한 답변으로. 자, 그리고 자, 여기 이제 밑줄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엑서사이즈 보면 얘들아 운동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발의하다. 뭔가를 시행하다. 행동하다.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를 행하는 거냐? A particular kind of economy with the truth라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직역을 해볼 건데, 이 economy라는 건 우리가 흔히 이제 경제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경제.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이 경제라는 의미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코노미에. 이 의미를 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떤 우리 사회의 경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경제학 할때그 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의 말 그대로 경제를 뜻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경제의 절약의 의미가 있어요. 절약. 절약. 우리가 흔히 경제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뭡니까? 그럼 뭔가 비교적 뭐 값이 싼뭐 약간 이런 걸 의미하죠. 우리가 경제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코노미가 경제란 뜻이 있고 이 경제라는 뜻 자체는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경제와 절약적인 측면에서의 경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의 의미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는요. 왜냐면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사회 경제 얘기가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죠? 절약의 의미에 가까운 거거든. 그럼 이걸 직역을 해볼게요, 쌤이. With the truth니까 진실에 대한 절약이래요. 진실에 대한 절약이야. 특정한 일종의
진실에 대한 절약이랍니다. 얘들아, 그럼 진실에 대한 절약이 뭘 말하는 걸까? 절약한다는 건 아낀다는 거죠. 아낀다는 거는 사용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실을 절약한다는 건 진실을 말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절약이라는 거는요, 아예 안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쓰는 거잖아. 이게 절약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진실의 절약이란 건 뭡니까? 진실을 조금만 말하는 거. 됐어? 이게 바로 진실의 절약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실의 절약을 시행한다라는 건요, 진실을 조금만 말한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본문 버전에서 생각을 해보면 진실을 조금만 말한다는 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계속해서 말한? 그렇죠. 모호하게 말한다는 거죠. 애매하게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그 정치인 얘기 나왔을 때 잠깐만 봐봐. 아까 정치인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자,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해 볼게요. 여기 정치인 얘기에서 애매한 일반화를 사용한다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근데 뒤를 볼까요? 뒤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Which, while, true라고 나온 거 여기 보이세요? True?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해.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라고. 틀린 건 아닌데 애매하게 말한다고요. 이게 진실의 절약이라고. 이걸 진실의 절약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긴 했으니까 진실은 나온 거고요. 근데 그거를 애매하게 전달한 걸 절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밑줄에서 나와 있는 진실의 절약, 일종의 진실의 절약을 활용한다라고 나온 이 말이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자, 이거를 봐야겠죠. 자, 정답이 몇 번인 것 같아요? 진실을 절약한다. 즉, 진실을 일부분만을 말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러면 정답이 나와야겠네요. 애매하게 말한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2번. Hiding the truth by omitting relevant information. 관련 정보를 omit 하면은 생략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정보를 생략함으로써 진실을 숨기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은요. Expressing neatly or without wasting words or time. 말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깔끔하게 표현하는 것. 아니죠. 깔끔하게 표현한다라는 건 간결하게 표현한다. 즉, 핵심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3번은 emphasizing the details of the affair by changing the topic. 화제를 바꿈으로써 사건의 세부 사항을 강조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세부 사항을 강조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말한다고 했으니까. 4번은 Diverting attention from the true issues to emotional issues. 진정한 문제에서 감정적인 문제로 관심을 돌리는 것. 이거는 그러니까 감정적인, 아, 그러니까 그 어떤 사실적인 거를 감정적인 걸로 뭔가 전환시킨다라는 내용인 건데, 이거는 아예 내용이 상관이 없는 거죠. 5번은 Asking questions about the important points that must be told. 반드시 말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 이것도 역시나 아니죠. 진실을 숨기는 거고, 그냥 생략하고, 일부만을 얘기한다. 애매하게 말한다라는 건데, 반드시 말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일단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잖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디테일을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5번은 asking만 봐도 사실은 틀렸다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 2번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복화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필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단에 필기할 공간 있죠? 그래서 economy with the truth라고 이제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쓴 겁니다. economy with the truth의 의미가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생략해서 하는 거짓,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실의 절약,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 이 화살표 내용은 사실 안 쓰셔도 돼요. 요거 안 써도 됩니다. 화살표 내용. 이거는 그냥 제가 배경 지식으로 써놓은 거니까 이건 안 쓰셔도 됩니다. 요 뜻만 써놓으시면 돼요. 뜻만. 중요한 거는요, economy with the truth라는 의미를 아는 것보다는 이 economy의 절약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의 함축 의미 파악.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말로 써드리자면, 특별한 종류의 진실의 절약을 행한다라는 건, 즉 진실을 절약한다는 건 최소한으로 전달한다는 거였고요. 최소한으로 전달한다는 건곧 세부적인 걸 생략한다라는, 즉 예시 1번, 아까 말했던 정치인 얘기입니다. 거기에서도 언급된 내용의 반복이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하단에 글 구조를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여기 띄워놓은 상태에서
중심 내용 파악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빈칸인데 모호함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애매함이라고 써도 되는데 사실 표준어는 모호함이에요. 그래서 모호함으로 쓰겠습니다. 자, 모호함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진실의 경제성을 발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경제성이라고 써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절약이라는 표현으로 써도 됩니다. 당연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발휘하는 의사소통의 한 책략으로, 아까 플로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책략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글구조를 제가 써놨는데 구조 자체는 사실 되게 심플합니다. 구조는 이런 게 바로 AA 패턴이에요. 이게 AA 패턴이야. 왜냐하면 글의 중간에 반전이 없습니다. 반전이 없고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AA 패턴 같은 경우는 글의 초반부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첫 문장부터 주제가 나왔습니다. 모호함이라는 건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호함이라는 말도 말 그대로 모호했고요. 비효율적이라는 말도 뭐가 비효율적이라는 건지 되게 좀 구체적이지 않았죠. 굉장히 추상적으로 주제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확답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이 의사소통의 모호함을 활용한다는 거였는데 그게 바로 두 가지였죠. 정신에 대한 예시도 들었고 약속에 늦은 사람이 진실을 다 말하고 싶진 않으니까 일부만을 말하면서 변명을 했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으로 잡자면 의사소통에서 모호함을 책략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뒤에 이제 그 핵심 부분 개념 설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한 지문이 남았으니까 그한 지문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저기 뭐냐 제가 처음에 드린 그 프린트 그 함축 내용 그네 지문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보고 숙제랑 같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핵심 부분이 이제 for instance 나와 있는 문장인데 잠깐 한번 봅시다.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정치인 얘기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구문이 나왔는가? 자, 책에 있는 설명을 좀 보자면, 일단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문법 구조가 나왔다라는 거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커밍 사람 투 명사라는 패턴이 나왔다는 거. 요거는 그냥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조 자체를요. 커밍 A to B입니다.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의 B는 명사예요, 명사 여러분. 전치사입니다, 투가. 그래서 원래는 A에게 B, A를 B에 대해 헌신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커밋이 헌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에게 B를 헌신하게 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헌신하게 하다. 아니면은 책임을 가지게 만들다. 책임지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의무를 지우다. 그러니까 의무를 넘긴다. 의무를 맡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사실 가장 익숙한 뜻은 헌신하다의 뜻이 사실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요두 가지 버전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 구문은 이제 사실 여기 두 개를 지금 여기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이 ask라는 녀석 자체가 이제 PP형으로 쓰였다는 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ask 같은 경우는 보통 3, 4, 5형식에서 다 쓰일 수 있는 동사인데 뒤에 how 이하라는 지금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목적어고 asked가 동사라고 치면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인이 네모가로를 물어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근데 얘가 PP형인 걸 어떻게 알았는가? 뒤에 나와 있는 might, make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조동사의 동사원형이라는 명확한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politician이 주어가 되겠고 당연히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녀석은 수식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asked 자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적 용법은 뭐 항상 많이 나오는 건데
앞문장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구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간에 while, true 뭐 이런 것도 껴 있었죠. 그냥 추가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초에 관계대명사라는 이 문법 자체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요. 부연 설명을 위해서 원래는 나온 거예요. 부연 설명. 뭐 내가 아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누구냐면 who 누구냐면 이러이러한 친구야. 이게 원래 관계대명사에 애초에 나온 개념이거든. 아,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냐면 which. 됐어?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라 관계대명사 자체는 아, 뭔가 앞에서 언급한 무언가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서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누구냐? 우리 내가 보강 잠깐만 있다. 앞에 질문 영상을 제가 좀 새로 찍을게요. 새로 찍어서 올릴게요. 새로 찍어서. 자. 조용히 해.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제가 그 수트 프린트로 드렸던 거 있어요. 그 요지 주장 편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4번까지 숙제를 내줬거든요. 그게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 6, 7, 8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단어 범위는 똑같습니다. 오늘이랑 똑같이 전범위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몇개볼 건지는 안 알려줘. 됐죠? 자, 오늘 그러면은 통과하신 우리 윤슬이랑 윤슬이만 가시면 되겠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